오늘은 효능은 매우 좋지만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몰라서 등잔 밑이 어두웠던 국화과 산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숙은 전국의 강과 산의 양지 쪽 풀밭에서 많이 서식하고 높이는 1~2m까지 자라게 됩니다. 성미는 쓰고 매우며 따뜻한 편으로 소독을 지녔습니다. 한약명은 산해와 애엽이라 하는데 애자는 질병을 뵐 수 있다는 뜻으로 벤다는 뜻을 지닌 예자를 약명으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비신에 들어가고 약효가 좋아 흔히들 약숙이라 부릅니다. 특히 쑥은 산숙을 비롯해 개똥숙과 사철숙, 참숙 등으로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많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적 성질과 약성이 서로 비슷하고 채취 시기와 토양 환경에 따라 약성 차이가 난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만약 산숙을 시장이나 약재상에서 구입하실 경우에는 가늘고 보드라운 털이 많고 향기가 짙은 것일수록 상품으로 취급됩니다. 직접 채취했을 경우에는 지상부는 늦봄과 초여름, 뿌리는 가을과 겨울에 굴취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분말을 만드실 경우에는 숙대나 뿌리를 제외한 잎으로만 분말을 만들어 사용하면 좋습니다. 옛 속담에서 7년 된 병을 3년 묵은 쑥을 먹고 고쳤다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각종 성인병과 만성병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만 활용하면 오장육부를 조화롭게 하여 잔병치레가 잘 생기지 않게 됩니다. 약리작용으로는 지혈작용과 기관지 평활근 이완작용, 진해거담작용, 수면작용, 자궁흥분 유도작용, 과민성 쇼크보호작용 등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산숙은 따뜻한 성질로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장복하면 냉기를 몰아내어 냉증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경북대학교에서 발표한 탈지된 산숙에는 카테콜과 바닐린, 페롤산, 프로토카테큐산, 카페인산의 항산화 효력이 강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부경대학교에서는 산숙에 함유된 루테올린과 루티노사이드는 강력한 항산화제 활동력을 보였으며 중부대학교에서는 간암세포주에 대해 강한 억제작용 및 면역효과를 증가시켰다는 것을 시사한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애엽은 아연 성분이 굴보다 4배이고 소고기는 10배나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연 성분은 남성의 질 좋은 정자 생성에 필요한 아르기닌과 정자의 활동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아연 성분이 풍부한 음식일수록 남녀 호르몬 증진에 큰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연을 함유한 식품으로는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은 육류와 장어, 굴조개 등이 아연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중에서 굴은 나폴레옹이 즐겨 먹던 음식으로 조세핀과 왕성한 성생활을 즐겼다 해서 정액 음식으로 많이 알려질 정도입니다. 정력에는 산숙의 뿌리를 굴취해서 술을 담궈서 먹으면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애엽 추출 성분은 유파틸린의 췌장염 치료에 큰 효능이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험 내용 중에는 항염증 효과를 측정해서 유파틸린을 사용했을 때 급성 췌장염 초기 반응인 아밀라아제 활성이 41.02%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췌장염증인자 베타의 발현은 각각 72.83%와 49.76%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췌장염은 사망률이 20~30%에 이르기도 하며 그간 대중적 치료법에 의존해야 했던 급성 췌장염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급성 췌장염은 담석과 음주 대사장의 약물 복부 손상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특히 애엽은 간질성 췌장염과 부종에 대해서 높은 억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급성 췌장염에는 분말가루로 만들어 하루 두세 잔씩 음용하거나 차로 달여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량은 건조된 산숙 5~8g에 물 600ml를 붓고 달여 하루 두세 잔씩 주기적으로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산숙은 쓴맛이 좀 강하지만 다른 차와 달리 특별한 감미료나 설탕, 꿀 등을 넣지 않고 먹는 게 좋습니다. 그 밖에 산숙은 장내 유해균을 없애 유익균의 이로운 장애 환경을 만들어주고 위화장의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며 위궤양과 간경화에도 항산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담금주를 만드실 경우에는 겨울철에 뿌리를 굴취해서 깨끗이 씻은 다음 햇볕에 며칠간 건조한 후 술을 담그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리병에 맞게 적당히 잘라서 담그시면 되고
30도 이상 담근 명소주를 가득 부어주시면 됩니다. 숙성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저장해 두었다가 하루 한두 잔씩 마시면 좋습니다. 특히 산쑥 뿌리는 정력에 좋다는 아연 성분이 소고기나 굴에 비해 월등하다 보니 술을 담궈 마시면 좋습니다. 또한 여성갱년기 및 성호르몬에도 유효성이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산쑥은 대표적으로 따뜻한 성질로 소화기가 차거나 냉증이 있는 사람에게 잘 맞는 약재입니다. 하지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도리어 위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니 이 점 참고하셨음 합니다. 또한 정력제로 호르몬 분비량을 늘리려고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산쑥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으므로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과다 사용과 장기 복용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